우선 어문 저작물부터 살펴보시면요. 어문 저작물은 소설, 시, 논문, 강연, 연설, 각본, 그 밖에 어문 저작물. 소설이나 시, 논문, 이런 게 어문 저작물, 즉, 글로 된 저작물이라는 거는 알겠는데, 강연, 연설, 이런 것도 포함되나? 아, 포함됩니다. 즉, 구술에 의한 것도, 말로 하는 것도 전부 어문 저작물 안에 포함됩니다. 그리고 이러한 어문 저작물이 반드시 문학적 가치가 있어야 될 것인가? 아, 그렇지는 않습니다. 우리 어떻게 배웠죠? 아, 창작성만 있으면 된다. 어느 정도의 창작성? 최소한도의 창작성만 있으면 되지, 반드시 예술성이나 문학적 가치가 있어야 된다거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. 그 예로 카달로그 또는 전화번호부. 전화번호부도 일반 뭐 성명순으로 쭉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 전화번호부는 그 자체가 저작물로서 인정되기가 어렵지만, 뭐, 직업별로 아주 특수한, 그러한 형태의 저작물.